꽃을 듣는다. 꽃 이쁘죠? 네. 뭘 봐줄까요? 언니 인생을 봐줄까요? 근데 그 인생을 보기 전에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고 내가 나를 좀 한탄하지 말고 나를 좀한번 정도는 하루 정도는 이틀 정도는 나를 뒤돌아본 생활을 좀 했으면 어떨까? 나를 좀 한번 나에 대해서 내가 누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본인은 참 좋을 듯해.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을 봤을 때 되게 옷도 심플하게 애들처럼 나이는 이렇게 보이나 머리도 심플하고요. 정말 애들처럼 뒷모습만 보면 저 20대 애 아니야 할 정도로 옷을 그렇게 입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낙이 지금 막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웃는 인생이 돼버린 지가 오래됐어. 긴급한 대답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란 단어, 책임감이란 단어가 내가 이제 애기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어느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가는 사주야. 미안하게도. 미안하게도. 처음에 왔다가 나 좋다고 올 때는 언제고 정말 징그러미가 나겠거든. 정말 내 상처를 후벼 정도로 파고 도망갔을 거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여자가 남자랑 살았을 때 남자가 바람 피우고 가는 것만큼 최악은 없잖아. 안 그런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를 많이 놓아버리고 살았을 거야. 그때 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야 된 자. 애기들의 엄마가 돼야 된단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집안의 가장이 돼야 된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너무나도 그게 힘이 들어서, 너무나도 그게 버거워서, 긴급한 대답하세요. 내가 나를 잠시 지금 놓고 사는 것 같아. 그치? 왜 웃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 내가 그게, 그때 그 충격이, 내가 그래서 나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야. 그 충격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룹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를 못하고, 응? 내가 7, 8년 전부터 나를 순간적으로 나를 놓아버리고 사는 인생이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겉은 화려하나, 속은 찢어진 옷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 겉은 남하고 웃고 있으나 내 마음이 공허함이 하늘에 닿을 수도 있고 땅에 닿을 수도 있단 말을 하는 거잖아. 딱그 마음이 어디다 닿을 수가 없어, 당신은. 영 걸리듯이 딱 공허함이라고 써가지고 내 마음이 영 걸리듯이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물어봐. 남자라면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의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는 잊혀지지가 않았나 봐. 저 남자 많이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확실히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신랑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마음속에, 어젯날, 그젯날까지는 남자의 단어가 싫었는지는 몰라. 어젯날, 그젯날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나 지금은 나 잡아준 누가 나를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손을 잡고 싶다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그쵸? 이제는 잡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당신 못해요. 혼자 가서 일을 막상 하라면 할수 있지만, 내가 3, 4년 전부터 나를 놔버렸는데, 그 전도 나를 놨지만, 갈수록 나를 더 놔버리는데. 내 무게가 너무 커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게?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어요.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크게 부담감은 아니, 그걸 모른다고 했잖아. 맞아. 그걸 모르는 게 병이라고. 그걸 알았으면 병이 아니라고. 네. 차라리 너무 그게 부담감이, 그냥 나 이거 하려한다. 힘은 들지. 근데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너무 부담감이 크니까 내 머릿속, 내 귓속 다문 닫아버린 거야. 내 가슴속 다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 첫마디가 나를 한번 정도는 내가 돌이켜 나의 생각을 한번 살 생각을 없었냐고 아까 네가 그 말을 했던 거야.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 어디를 가고 싶어. 근데 그 목적지를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응? 집에서 뒹굴뒹굴 누워서 있을 때
어쩔 때는 하염없이 이불만 덮고 그냥 테레비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 있다가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어딘가에 가고 싶은 출처를 모른다는 거지. 응? 어디를 떠나고 싶은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어디서 나를 반겨줘야 된다는 거 반겨주는지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상처가 컸으면 그 스스로의 내 마음을 차단시키고 살까? 그 생각이 들어. 저는 오히려 이혼하고 너무 좋은데. 아니 그 상처, 그 상처는 무슨 뜻을 말하냐면 이혼을 하고 안 좋다는 뜻이 아니야. 내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많이 봤다고 여자한테 갈갈이 찢어주고 상처를 본인도 모르게 이 속에다 자꾸 채워놓고 나 상처 안 피워내 네. 하고 안 피워놓고 사는 인생이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인생에 어젯날에 그젯날에 그냥 나를 갖다가 놓아버리고 산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애기가 되는 기분이 든단 말을 하는 거고 애기가 애기처럼 부르고 내가 나이를 먹은 그런 내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20대 못 살았던 인생 내가 20대 죽었으면 20대 그 나이에서 뭐 저기 그 나이에서 생각이 멈춰졌단 말을 하는 거야. 애기 엄마면 애기 엄마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나는 널 낳아준 엄마고 왜 애기 엄마 너희들 걱정을 안 하겠냐마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문 닫아놨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인생은 너희들이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딱 삼각형이야. 언니 마음속에 네. 그 삼각형이 뭐 애들을 잘 못 키웠단 말은 하는 건 아니야. 내 상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3년, 4년 있으면 내가 립에서 좀 빠져나와. 그 전까지는 절대 못 빠져나와. 뭘 해들어. 응?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치더라도 내가 또 뛰쳐나오게 되고 또 하고 싶지도 솔직히 않아. 뭔가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까 그랬잖아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가 그 이 머리부터 깨야 되는데 머리가 내가 자고 있는 기분 내 가슴이 자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알아들어요? 네. 그래놓고 또 자존심이 엄청 세요 이 사람이 네. 겉은 호호 이렇게 웃어요 네. 근데 이 겉은 들으면서 안 들은 척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나 내 가슴은 다 듣고 문을 또 차단시킨다는 거야 차단 다 차단하면 그 어려운 정말 우리가 그 사막에 진짜 릅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늪 속에서 딱 목만 딱 내놓고 아무리 나가고 싶어 그런 그 메아리를 쳐도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냥 나 혼자 발광을 친단 말을 하는 거야. 그 인생이 언제부터 괜찮아지냐? 앞으로 향후 4년이 돼야지 괜찮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바라는 게 우리 인생사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쵸? 네. 근데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돈이 언제 들어오지? 나는 언제 이사를 가지? 우리 애들은 언제 잘 되지? 이건 좀 아니라고 봐. 네. 아닌가? 맞아. 맞지? 네. 근데 본인 머릿속에 나는 언제 잘 되지? 라는 물음표를 찍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움직여야 잘 될 거 아니냐. 네. 가만히 있는데 언니 집 부자야?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요. 그럼 애들 이혼한 시댁이 부자야? 아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네. 그 정도로 재산이 받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살고 받을 능력 없으면 네. 엄마답게 밖으로 나가고 또 엄마답게가 아닌 여자답게 밖에 나갔으면 좋겠어. 멋있잖아 여자가. 일하는 것도 뭐 꼭 뭐, 뭐니 더 생겨서 좋지만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 가슴을 닫아놓은 것 같다. 그러고 세상만 한탄하고 있다. 언니를 보면 딱 어떤 인생이 되냐. 하루 살이 인생밖에 생각이 안 나. 오늘 하루 잘 넘어갔구나. 올해 하루 잘 넘어갔구나. 맞죠? 네. 근데 맞아요. 그걸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많은 사람이나, 감나무는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이 언제 떨어지냐고 기다리면 태풍이 불어지면 한번 쓱 불다가 떨어져요. 그러지 않는 사람 감 안 떨어져요. 다른 사람 다 따고 간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왜 살아야 뭐 물어볼게요. 나 어디 까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잠몇시간밖에 안 자고 1인 사여 막 하고 살았어요. 아이들 있으니까 이혼하고 갑자기 멘붕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무것도 좀 사람한테 질투들이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지. 욕심이 많아. 겉은 웃어. 제가 하는 걸 아니 겉은 웃어. 그러나 속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맞아요. 쟁겨놓다가 그래 안녕 빠빠야 이거야 쟁겨놓는단 말이야. 지쳤어요. 사람한테 지쳤으면 사람한테 지쳤으면 그냥 이래 이렇게 하니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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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을 단어라는 걸 붙여. 그냥 혼자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얘들아 잘 가. 겉으로는 빠빠 빠빠 했어. 근데 이거 옛날 이런 말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진짜 내가 겉 속까지 다 퍼다 주다 보니까 내가 지칠 수는 있어. 지칠 수는 있지만 그 지침에 내가 언제까지 그 루프에서 빠질 수는 없잖아. 그 루프에서 왜 해놓을 생각을 못하냐고. 어? 그래서 아까 말했지. 조금 남은 일이라도 다니시라고. 그러다가 4년 후를 기약하시라고. 4년 후에 내가 다시 문서에 이동수에 지금 누가 돈 대줄 사람 없어요. 지금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뭐 교편을 잡든지 볼펜을 잡든지 뭐 올펜을 잡는 사주기 때문에 그럼 뭐 잡았어요? 말 좀 션션 학원했어요. 학원? 네. 뭐 펜을 잡은 사주 맞죠? 네. 그 사주가 다시 한 번에 내가 꼭 그 학원이 아닐지라도 그런 학원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댄스 학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학원으로다가 이제 볼펜은 이제 안 하고 싶으면 하리안 쪽 학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떠냐고 내가 권유를 하는 겁니다. 네. 당신은 타고난 끼는 있지만 끼를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까 늪에 빠졌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 끼는 많으나 내가 발을 막 그렇게 둥둥 거르고 있잖아. 끼는 많으나 내가 끼를 한 번도 써먹지를 못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 네. 겉으면 헤헤 웃고 속은 연병하고 지랄 다 빠졌네. 딱 이거야. 뒤에서. 아닌가요? 맞죠? 네. 그 끼를 이제 내가 자존심 버리세요. 네. 아니 그냥 내는 하지 마시고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갖다가 왜 내가 했던 보람은 하나도 없어지고 한꺼번에 돈 날리고 신랑 날리고 다 날려버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늪에 빠졌으니까 못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야. 스스로 네. 내 잘난 맛을 살았잖아. 네. 어? 그 잘난 맛으로 다시 살아. 가슴 속은 잘난 맛은 100%야. 근데 행동을 안 하는 거야. 누워있는데 무슨 잘난 맛이 있어. 맞아. 했어요? 네. 꺼주세요!